중일 문법 시제 워크북 파트 우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Focus 28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1번 문제 밑줄 친 부분을 주의해서 해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하고 뭐 in her offic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또는 walking in her office 두 가지 질문. 자, 그 다음에 뭐 having lunch 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냐. 요 정도 살펴보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럼 먼저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She 읽고 뜻. She's working in her office. She's walking in her office. 뜻은 그녀가 그녀의 사무실에서 일한다. 일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중이다 중이다. 하기로 했어요. 진행형의 뭐 물론 뭐 일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어떤 문법을 공부할 때는 내가 이 문법을 알고 있다라고 티를 내기 위해서 어떤 약속된 해석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he. He's sitting in the living room. He's sitting in the living room. 의 뜻은 그가 거실에 앉아 있는 중이다. 그는 앉아 있는 중이다. 거실에 계속해서 they. They were having lunch together. They were having lunch together. 의 뜻은 그들이 같이 점심을 먹는 중이다. 중이다? 아, 중이었다. 그렇죠. 그게 좀더 어울리겠죠. 그들은 함께 점심 먹고 있는 중이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 in her offic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in her offic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is she working? Where is she walking? 어디에서 일하고 있었니? In her office. 그녀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었어. Walking in her offic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she doing? 그렇죠. 그녀가 뭐 하고 있니? 그녀가 뭐 하고 있니? What is she What doing? is she doing? She's walking in her office.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having lunch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were they together? 오케이. 나는 이런 걸본 적이 없어. 자, 함께 점심 먹는 중인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들이 뭐 하고 있었니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함께 뭐 하고 있었니? 그럼 뭐 하다를 하는 중인 만들어서 넣어둬야 될거 아니에요? 응?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인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alking in our office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이거 아까 했던 건데, Walking in her office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is she doing? 그녀가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보면 될 거야. What is she doing? 그러면, having lunch, 점심 먹는 중이었던,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What were they doing together? 그렇죠. 그들은 함께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 하면 하다라는 말을 넣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What were they doing? 오케이. 계속해서 they play basketball. 그들은 농구한다를 현재 진행형으로 바꾸면 형태는 어떻게 되고? We are playing basketball. We are playing basketball의 뜻은 우리가 농구를 하는 중이다. 우린 농구하고 있는 중이야. Okay. Playing basketball. 농구하는 중인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니들 뭐 하고 있어? 농구하는 중인. Okay. She learns French. 그녀가 프랑스어를 배운다는데 그녀가 프랑스 이거를 진행형으로 바꾸면 She
Running. Running. 스펠링 다 확인하고 있죠? She's learning French의 뜻은? 그녀가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그녀가 프랑스어 공부 중이다. 그 다음에 I cleaned my room. 나는 내 방을 청소했었단데 과거 진행형으로 바꾸면 I was cleaning my room의 뜻은? 나는 방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네, 그, 그렇죠. 방 청소하고 있는 중이었다. Jack made salad. Jack이 샐러드 만들었단데 과거 진행으로 바꾸면? Jack was making salad. Jack was making salad의 뜻은? 제기 샐러드를 만드는 중이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제니 baking a cake. 이 빼고 ing 해줘야 되겠죠. 제니 is baking a cake의 뜻은? 제니가 케이크를 굽는 중이다. 오케이, 루카스 Lucas was looking for his key. 뜻은? 루카스가 그의 키를 찾는 중이다. 중이었다. 그렇죠. 루카스는 그의 열쇠를 찾고 있는 중이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I'm washing the dishes now. I am washing the dishes now. 그렇죠. 여기 was가 아니고 am인 이유는 now가 그렇죠. 그래서 뜻은 I am washing the dishes now의 뜻은 나는 접시를 설거지하는 중이다. 난 설거지하는 중이야 지금. 오케이. 칼질하기 누가 나의 부모님 뭐하는 중이다. 산책하다를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산책하고 있는 중이다. 산책하다가 뭐예요? Take a walk. Take a walk죠. 이런 표현은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산책하다를 통째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고입니다. 뭐뭐에 늦다. 처럼. 그러면 나의 부모님이 산책하고 계신 중입니다. 하고 싶으면 My parents are walking away. My parents are taking a walk. My parents are taking a walk.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다. They were laying under the tree. 오케이. 스펠링 L. Lying이죠. Lying. They were lying under the tree. 그들은 나무 아래 누워 있었다. 과거 진행형이죠. 해석이. 누워 있는 중이었다. 오케이. 이렇게 진행형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진행형 가지고 not을 넣거나 또는 묻는 말 만들려고 하는데 진행형 자체의 특징이 뭐 플러스 ing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동사가 들어있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애초에 여기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비동사가 있었으니까 비동사 안에다가 not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또 묻는 문장이 어떻게 되냐는 거는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똑같은 문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고르고 우리말로 해석 He is not listening to music. 그는 음악을 듣는 중이다. 나도 음악을 듣는 중이 아니다. 그는 음악 듣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오케이. 계속해서 Are you reading a book now? 의 뜻은 너는 지금 책에 있는 중이. 오케이. 계속해서 한번 Was she taking on the phone? 그 taking 여기 있다 taking. Talking.
Was she talking on the phone? 뜻은 그녀는 전화를 하고 있는지. 그녀는 전화 통화 중이었니?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 지시대로 바꿔 쓰래요. 그래서 지시대로 바꾸고 우리말로 해석. She isn't going to school. 의 뜻은 그녀는 학교에 가는 중이 아니다. 그녀는 학교 가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It was raining outside를 부정문으로 It wasn't raining outside. 의 뜻은 밖에 비가 내리지 않네. 언제 무슨 형? 아, 밖에 비가 내리는 중이 아니었어. 밖에 비 오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they are looking at me를 의문문 만들면 Are they looking at me? 의 뜻은 그들이 나를 보는 중이니? 그들 나 보고 있냐? Are they looking at me? 오케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래서 A가 뭐라, 우리말로 먼저 하면 해석 먼저 하면 A가 우리말로 뭐라 그랬더니 그가 나무를 자르는 중이니? 했더니 B의 대답이 뭔 것 같아요? 아니다. 그럼 영어로 Is he cutting the trees? 했더니 No, he is not. 이겠죠. No, he's not. He's not 뒤에 생겼던 말 He's not cutting the trees. 오케이. 그 다음에 Were you drinking water? 어쩌고저쩌고 해석 먼저. 그래서 A가 우리말로 뭐라 그랬더니 너 물 마시고 있는 중이었어? 그랬더니 대답이 그렇다 하겠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Were you drinking water? 했더니 Yes, I was drinking water. 계속해서 우리말 Are the kids running in the restaurant? 어쩌고 저쩌고 A가 뭐라 그랬더니 그 꼬마 아이들이 레스토랑에서 뛰는 중이야. 그렇죠. 애들 식당에서 뛰고 있는 중이야? 라고 물었더니 그렇대요? 아니래요? 그렇대요. 그렇대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Are the kids running in the restaurant? 했더니 Yes, they are running in the restaurant. 오케이. 계속해서 4번 Are you coming now? 어쩌고저쩌고 우리말로 뭐라 그랬더니 너 지금 따라하고 있는 중이니? 오케이. Come의 뜻을 몰라요? 오늘 오고 있는 중이니? 그래. 너 지금 오고 있니? 그랬더니 그렇대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래서 영어로 Are you coming now? 했더니 No. I'm not coming now. 가고 있는 중 아니야. 오케이.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는 주어하고 있니? It's the dog dying. D-Y-I-N-G죠. Is the dog dying? 그 다음 칼질하기. 누구는? 너는? 네. 누구에게? 네. 무엇을? 뭐하고 있었니? 쓰고 있었니? 넌 쓰고 있었니? writing what? Where? To him. Were you writing a letter to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누구는 무엇을 뭐하고 있지 않았다?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 그들은 사용 중이 아니었다. They were not using the internet. They weren't using the internet.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시제 파트 모두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에 시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챕터 6로 넘어갑니다. 의문사예요. 자, 의문사는 엄청나게 빨리 끝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다 했어. 그렇잖아. 맞습니까? 제 수업 방식이 계속해서 묻고 답하는 거였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뭐 배울지 뭐 쭉 나옵니다. 뭐 who 배우고 나서 what 배우고 which 배우고 when, where, how, why 배우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 이거 설명했었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설명했네요. 예. 자, 그래서 어차피 또 설명할 거니까 예,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중1년 교재인데 중1년 교재 최고는 의문사에 대한 설명의 깊이가 좀 얕아.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합니다. 자, 일단 후를 먼저 얘기하는데요. 뭐 밑에 설명 먼저 보겠습니다. 후는 누구를 이란 뜻으로 사람의 이름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물어볼 때 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후에 대한 대답으로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야, 나의 시스터야, 브라더야, 엄마야, 할아버지야, 할머니야, 선생님이야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 is he? He is my grandfather. 이름을 알려준 건 아니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고요. Who does Sarah like? 누구를 세라가 좋아하니? 했더니 she likes James. 제임스를 좋아한다. 오케이, 그래서 who는 의문문에서 누가라는 의미로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겠죠. Who broke the window? 누가 창문 깼니? Chris did.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Chris did의 did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네 가지, 어? 네 가지 중에서 뭐예요, 이거? 대동사죠. 그럼 뭐 대신 왔어요? 크리스 broke the window. 대신 왔죠? Who broke the window? Chris broke the window.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런 설명인 거예요. Who는 의문사이긴 한데, 의문사 중에서도 의문 대명사야. 의문 대명사니까 뭐를 할 수도 있다? 주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어. 그러면 후가 주어일 때는 원래 브로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브로크 뭐로? 디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원래 묻는 말 만들 때 여기에 있던 디드가 이렇게 나와서 did who break the window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다는 설명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있는 who broke the window를 보고 뭐라 그러냐,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라고 해서 좀 특별한 의문문입니다. 다른 거랑 비교해 볼까요? 바로 옆에 세라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묻는 문장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A가 뭐라고 물어봐요? Who does Sarah like? 그렇죠. Who does Sarah like?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does가 like 속으로 들어가면서 she likes를 만들고 있고 who에 대한 대답이 James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의문사가 무슨 어였어? 의문사가 목적어였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do나 does나 did 또는 뭐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 앞으로 나갑니다. 여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who is he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is he가 뭐로 바뀌고 있고 he is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who에 대한 대답 my grandfather 앞으로 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 이게 없어, 이게 이 문장이 안 보이는데 내가 규진이 보고 My grandfath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거야? 라고 물어보면 뭐겠어요? 그렇죠. Who 한 다음에 he is를 is he라고 어순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그러니까 얘도 어순이 바뀌고 얘도 이렇게 does가 밖으로 튀어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어순이 바뀌었어. 근데 지금 세 번째 이거 누가 창문 깼어? 라는 질문만 여기에 들어있던 did가 앞으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요 부분 who broke the window, Chris broke the window 요 부분 설명하면 뭐가 뭐일 때는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뭐가 바뀌지 않는다?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이걸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 하면 여속에 들어있던 did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did who break the window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지식은 나중에 언제 다시 써먹게 될 예정이냐? 네가 중3 때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야. 그때 다시 또 얘기할 거니까 뭐 앞으로 종종 의문사가 주어일 때에 대해서 뭐 묻고 답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때 할 때 종종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지금 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요. 자, 후는 엄밀히 말해서 원래는 무슨 격이다? 주격이야, 주격. 그러니까 이 자리에 원래 옛날 영어에 who does Sarah like 안 했어 이렇게 하면 틀린 문장이었어. 틀린 문장이었어 옛날에는. 그러면 얘가 목적격이 뭐냐 라는 거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목적, 그렇죠, 알고 있죠. whom이죠, whom. 그러니까 옛날 영어라면 who does Sarah like 하면 안 되고 whom does Sarah like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whom 대신에 서서히 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who를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who가 원래는 주격이었는데 뭐까지도 겸하게 됐다? 목적격까지도 가능하게 됐어. 근데 whom은 뭐밖에 못해, 안 된다? 목적격밖에 안 돼. 그거를 실제 예문에서 설명하면 아까 전에 했던 세라가 누구를 좋아하냐 할 때는 후도 되고 훔도 되고 그래서 훔 더즈 세라 라이크도 되고 후 더즈 세라 라이크도 된다 했어. 하지만 창문을 누가 깼니 라는 이 질문 Who broke the window에 Whom broke the window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Who does Sarah like도 되고 Whom does Sarah like도 되는 이 자리에 Whom도 사용이 가능하다. Who도 되고 Whom도 된다. 왜냐하면 대답이 She likes 뒤에 동사 like의 목적어 자리에 오는 녀석이 Who에 대한 대답. 이 대답 듣고 싶어 했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 목적어니까 Who도 되고 Whom도 되겠구나. 하지만 Who broke the window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Chris broke the window. Chris did. 어순도 안 바뀌고 그냥 Who 자리에 Chris만 집어넣고 물음표만 없애줘. 이럴 때는 주어기 때문에 whom을 쓸 수가 없단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주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으면 무슨 격도 있어? 소유격도 있죠. 알고 있어. 그렇죠. 뭐다? whose다. 그러니까 소유격은 반드시 whose로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who book is this 하면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 B 하나만 더 적겠습니다. 대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책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se book is this? 이렇게 물을 거고요. 그게 만약에 내 책이라면 This is 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 했죠. 대답할 때는 This 안만 길어봤자 It is 그 다음에 Whose에 대한 대답 My book. 그래서 Whose에 대한 대답은 이와 같이 소유격으로 온다. It is her book. It is my book. It is your book. It is his book.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후스라는 소유격도 있다. 소유격 뒤에는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요, 소유격 뒤에는 이와 같이 명사가 따라 나와줘야 돼. 그래서 후스는 이렇게 덩어리를 이룹니다. 후스 is this book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후스 book 누구의 책? is this is my book 내 책인데. 그래서 소유격 후스 뒤에는 누구의 집, 누구의 책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가 따라 나와줘야 됩니다. 후스는 그냥 쓰지 않고 뒤에 명사가 따라와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후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의문 형용사라 한다. 의문 부사라 한다. 의문 대명사라 한다. 의문 대명사죠. 왜냐하면 답이 명사니까. 그쵸? 지금 보면 여기에 who is he, who에 대한 대답 my grandfather도 명사, who does Sarah like에 대한 대답 James 고유명사, who broke the window Chris 고유명사. 그래서 who를 보고는 의문 대명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관련된 문제 쭉 한번 풀이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읽을 것 같아? A의 1번 막 읽어봐. 맞든 틀리든 파닉스가 약간 파닉스를 좀 해야 돼.
빈센트 반 고흐야. 빈센트 밴 고. 빈센트 밴 고. 우리는 뭐 고흐 하는데 실제 발음은 고로 들립니다. 빈센트 밴 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아티스트 같은 단어든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다음 A의 4번에 보면 invited가 보이는데 invite의 뜻이 뭐예요? 모름 찾아오세요. 인바이트. 그 다음에 B에 너 누구를 기다리고 있니? 이거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될 것 같아? 넌 누구를 기다리고 있니? 현재 시제. 진행형이죠. 현재 시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사진에서 너의 아빠는 누구니? 누가 그 가구를 만들었니? 너는 지난 일요일에 누구를 만났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남자는 누구였니? 누가 그 가방을 샀니? 그 남자 누구였니? 이거 무슨 시제인 것 같아? 누가 그 가방 샀니? 무슨 시제인 것 같아? 다 과거네요. 1번, 2번 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31으로 넘어갑니다. 베스킨 라빈스 31 아니고요. 포커스 31입니다. 재미없죠. 자, 왓에 대한 설명은 크게 두 개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설명, 두 번째 설명. 먼저 첫 번째 설명 부분은 왓이 의문 대명사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의문 대명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CF부터는 what이 뭐로도 쓰일 수 있다? 의문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문 형용사, 자 어떤 시 뒤에는 뭐가 오는 게 정상이야? 어떤 것이 하나 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부분 있죠. 여기서는 계속해서 의문사가 뭘 이룰 거다? 의문사가 덩어리를 이룰 겁니다. 뒤에 명사랑 같이 무슨 색깔? 처럼 됐습니까? 자, 미리 쭉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What은 먼저 첫 번째 What이 의문 대명사다 라고 하는 설명 부분입니다. What은 무엇, 무엇을, 무엇이 라는 뜻으로 사물이나 그러니까 어떤 사물은 thing이라 했었을 thing 어떤 것 사람의 사람의 이름은 지우세요. 사람의 What is your name 할 때 뭐 이름, 직업 등을 물어볼 때 쓴다.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Brian. Brian. 그러니까 뭐, What is your name? 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해도 돼요? Who are you?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Who are you는 조금 뭐, 원어민한테 Who are you? 이러면 약간 좀 너 누구야? 시키야!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원어민한테 Who are you는 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렇죠. 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야 시키야 너 누구야?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Who are you는 잘 좀 쓰면 좀 이상한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물어볼 때 Who are you는 되도록 쓰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What is your name? 이런 거 My name is Brian. What에 대한 대답이 지금 Brian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을 대답할 때 쓸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do for a living? 하고 있는데요. 일단 What do you do?는 너 뭐하니? 라는 뜻이죠. 그럼 for a living은 무슨 뜻이다? 생계를 위해서 이 뜻이야. 생계를 위해. for a living이 왜 생계를 위해서란 뜻이냐면 living이 live로부터 왔고 live의 뜻은 살다죠. 그럼 얘는 둘 중 뭐 사는 중이야. 사는 걸, 그렇죠. 사는 걸 위해서 이 뜻이야. 사는 걸 위해서를 좀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합니까가 직업.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직업이죠. 그래서 너 생계를 위해서 뭐 해? 그렇죠. 안 그러면 집에서 이제 엄마한테 맞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 문장에 What do you do for a living의 시제가 뭐야? 현재 시제. 단순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뭐 체크하고 있다? 현재 시제는 뭐를 표현할 때 쓴다? Fact, 사실.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의 직업을 묻는 게 상대방에 대한 팩트 체크잖아. 그래서 팩트를 체크할 때 팩트를 표현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시제는 무슨 시제다? 단순
현재 시제다. 여기다 대고 What are you doing for a living 하면 틀린다는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What are you doing for a living은 분명히 for a living이 붙은 걸 보니까 지금 묻는 게 틀림없는데 여기다가 Are you doing 하면 현재 시제가 단순 현재 시제가 아니고 무슨 시제야? 현재 진행형 시제지. 현재 진행형 시제로는 팩트 체크하는 게 아니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작을 묻는 겁니다. 지금 직업 물어볼 때 절대로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설명입니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할 때 종종 출제돼요. What are you doing for a living? 해놓고 I am a teacher 이렇게 하면 틀린 대화란 말이야.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는 겁니다. What do you do? 해야지 팩트치고요. 거기에 대해서 I'm a fashion designer. 난 패션 디자이너다. 패션 디자이너는 뭐의 일종이야? 잡의 일종이죠. 그렇죠. I'm a fashion designer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팩트 체크하고 대답도 현재 시제로 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what이 의문 대명사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what은 who하고는 달리 뭐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런 뭐 소유격은 없고요. 주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주격이라도 what, 목적격이라도 wha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무슨 일이 생겼니? 라고 묻고 싶어. A가 무슨 일이 생겼어? 이럽니다. What? 자, 생겼니? 라고 묻는 건 발생하다 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죠? 발생하다. 그래서 얘가 주어, 동사니까 어순이 바뀌겠다, 안 바뀌겠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된다? What? What? 무슨 시제인 것 같아? 헤이 과거죠. 이렇게 물으면 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생겼어? What happened? 됐습니까? 지금 뭐가 뭐인 의문문 보여주고 있어? 의문사가 주어를 하고 있죠. What happened? 여기 들어있던 did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이유 없습니다. What happened? 뭔 일 있었니? What happened last night?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생겼어? 그래서 의문사가 주어를 지금 who하고 what을 공통점을 보면 who하고 what 지금 요 밑에 거 밑에 이 설명 말고 두 번째 부분 설명 말고 지금까지 who, what 전부 다 의문 대 명사죠. 명사는 어떤 것이니까 그렇죠. 명사는 어떤 것이니까 문장에 뭐를 할 수 있다? 주어를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happened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what은 의문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그때는 이 경우에 what 뒤에는 자 지금 어떤 시란 말이죠. 어떤 뒤에 뭐가 오는 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what 뒤에는 뭐가 오는 게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명사가 있어야 한다. 뭘 이룬다. 덩어리를 이룬다. 몇 시? 몇 시? 시간 물어보는 표현 옛날에 비인칭 주어할 때 썼죠. 몇 시니? What time? 그래서 몇 시가 what time? 무슨 색깔 what color? 무슨 책 what book?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가 있고 이것이 덩어리를 이루어야 된다. 예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끊어읽기 하라 그러면 여기서 막 이렇게 끊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무슨 스포츠를 what sport 그가 좋아하니 does he like 그래서 what sports가 덩어리를 이룬다. 어떤 스포츠를 무슨 스포츠를 그가 좋아하니 he likes tennis 됐습니까? 종류 묻는 거죠. 종류 what sports 이렇게 해서 스포츠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what color do you like 하는 것도 색깔의 종류를 묻는 거죠.
종류 묻는 말이 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뭐 잘 안 보이는 거 있나요? 뭐 어느 거? 이 경우에 what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하며 덩어리를 이루어야 한다. what이 의문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 됐나요? 그래서 뭐 문제 살펴보면 뭐 엘렉스 무엇을 만들었냐, 그녀는 아침으로 무엇을 먹었냐, 그녀가 아침으로 무엇을 먹었니, 이 질문은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돼? 그녀가, 그렇죠, 당연히 과거에, 과거 사실 확인이죠. 과거 팩트 체크니까. 그 다음에 너는 그에게 무엇을 말했니? 그래서 무슨 시제? 과거. 과거죠. 그들은 무엇을 연주하고 있니? 무슨 시제? 현재. 현재죠. 그냥 현재는 아닌데요? 이러면 그냥 현재라고 얘기하면 안 돼. 현재 분사. 현재 분사? 그거는 아. ing가 뭐뭐 하는 중인이란 뜻일 때 그 ing를 부르는 명칭이고요.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 됐습니까? 자, 근데 4-1을 하나 풀어볼 건데요. 4-1은 문제를 조금 바꿔서 그들은 무슨 음악을 연주 중이니? 이것도 만들어 봅니다. 그들은 무엇을 연주하고 있니?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무슨 음악을 연주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들은 어떤 음악 연주하고 있니? 됐나요? 그 다음에 네 여동생은 어떤 과목을 좋아하니? 하고 있는데요. 이거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지금 상대방의 시스터에 대한 팩트 체크가 들어갔죠. 사실 확인. 그러니까 사실을 표현하거나 묻거나 할 때는 단순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 알 거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네요. 됐습니까? 세븐트가 뭔 뜻이야? 세븐트. 5번에 5번, 아 B에 5번에 세븐트란 단어가 보이는데 세븐트. 7번째. 7번째겠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서술형 문제.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무슨 시제? 그거는 ing가 됐습니까? 그는 어떤 종물을 좋아하니? 무슨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시제죠. 좋아하는 중일 수 있어? 없어? 좋아하는 중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좋아하면 좋아하고 말면 말지. 좋아하는 중이 like 동사는 진행형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 포커스 32로 넘어갑니다. 자, 위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치. 위치의 기본적인 뜻은 뭐 얘도 이제 두 가지 설명으로 나눌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윗부분은 위치가 의문 뭐다? 의문 대. 여기에 위치의 뜻이 어느 것이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죠. 것이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의문 대명사인거죠. 근데 CF 써있는거 밑에는 위치가 어느 색깔? 어느 색깔? Which color? 두개가 있어. 빨강이랑 파란색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느 색깔 할때는 What color가 아니고 Which color? 이 책이 있고 저 책이 있고 두개가 있는데 어느 책? 위치부. 그때는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그때 위치는 뭐라 그런다? 의문 형용사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위치도 위치가 의문 대명사로 쓰일 경우도 있고 의문 형용사로 쓰일 경우가 있는데 의문 형용사로 쓰인 경우엔 아까 설명이랑 똑같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책에 나와 있는 설명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어느 것이란 뜻으로 제한된 수의 대상 중에서 주로 몇 개? 주로 두 개겠죠. 주로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어느 것 할래, 어느 걸 어느 길로 갈래, 뭐 이런 거. Which way would you go to?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택할 때 문단에 놓고 예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예문에 근데 미리 얘기하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저 묻다가 뒷부분에 뭐가 보이냐면 요런 게 보이죠. 그렇죠. A or B가 붙어 있죠. A or B. 그래서 A or B 하면 뭐 무슨 뜻이다? A나 B 둘 중 하나 이 뜻이야. 그래서 A가 which is your pen, this or that 무슨 뜻이야? Which is your pen, this or that. 어느 것이 너의 펜이니? 이거니 아니면 저거니? 이 뜻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느 펜이 너의 펜이니? 어느 것이 너의 펜이니? 위치 펜. Is your pen. 그러니까 which is your pen. Which pen 말고 그건 저 밑에 설명할 거고요. 어느 것이 너의 펜이니? Which pen. Which is your pen. 위치 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 좀 이따 설명한다고요. 됐습니까? 어느 것이 너의 펜이니? 이거니 저거니? This or that. 그랬더니 가까이 있는 게 내 펜이니까 뭐라 그래요? This is my pen. That is not my pen. 이게 내 거고 저건 내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느 것을 넌 더 좋아하니 하고 있죠. 우유냐 주스냐. 그랬더니 나는 주스가 더 좋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우유와 주스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Which do you like better? Milk or juice? Bottle이 아니고 better. Bottle 하면 병이란 뜻이야, 병. Which do you like better? 어느 것을 넌 더 좋아하니? Milk니 or juice니? 우유냐 아니면 주스냐? I like juice better. 됐습니까? 이 표현 요새 학교에서 한참 배우고 있을 텐데. 안 배우나요? 진짜? 수상한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유와 주스 중에 너는 무엇을 더,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Which do you like better? Milk or juice? 그랬더니 주스가 더 좋으니까? I like juice better. I like juice better. 난 주스를 더 좋아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Which는 어느, 어떤 이란 뜻으로 명사와 함께 쓰여 형용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which 뒤에 지금 명사가 오면 뭐 which 카메라, which book, 뭐 which season.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계절, 어느 차, 눈앞에 보이고 있는 대화 속에서 이거 아니면 저거를 골라야 할 상황이다. 선택해야 할 상황이다 할 때는 what이 아니고요. 뭘 써야 한다? which를 써야 한다. 그래서 which가 들어있는 의문문을 나중에 따로 배워요. 선택 의문문이라고 하면서 특징은 지금처럼 뭐가 붙어있다? A or B. 지금 이제 예문이 총 대화가 3개 나오는데 계속해서 다 똑같이 뒤에 뭐가 보여? A or B가 계속 보여. A나 B 둘 중 하나. which는 그래서 이와 같이 뭐 해야 할 상황에 쓴다? 선택.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뒤에 위치 카메라에서 위치 뒤에 명사 하나 있잖아. 그래서 위치 카메라 is yours, this or that. 사실은 요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워본 적 있냐. 위치 카메라 is yours 해도 되고 위치 is your 위치 카메라 is yours 해도 되고 위치 is your 카메라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도 된다?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도 된다? 아, 얘는 좀 어렵겠네. 자, 얘 같은 경우에 which is your pen, this or that 해도 되고 which is your pen 어느 펜이 너의 것이니 이렇게 묻으면 되겠죠.
그렇죠. 어느 펜이 너의 것이니라고 묻고 싶다면 which is your pen? Which pen is yours? 여기에 보세요. Which camera is yours가 뭐가 된다고? Which camera is yours가 which is your camera가 된다며. 그러면 which is your pen, this or that 같은 경우에도 뭐가 될 수 있다? Which pen is yours? 어느 펜이 너의 것이니? Which pen is yours? 그니까 which pen is yours, this or that 되고 which is your pen, this or that 되고 밑에 거 which camera is yours, this or that 되고 which is your camera 라고 해도 된다고요.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poem. 그쵸, poem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poem 하고 우리가 같이 뭐 아까 저 앞에서 수업할 때 만나봤던 거. 뭐 그래 이건 시란 뜻이고요. 이거 말고 poem 하면 관련된 단어 뭐 뭐를 익혀봤습니까 우리가? 시는 poem이고 시인은 뭐였어 시인? 뭐였지? 시인 뭔지 찾아오세요. 했었어. 이거 아까 찾아보면 나오는지 좀 이따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느 시를 읽었니? 이러고 있네요. 그럼 어느 아파트에 사니? 어느 분이 그녀의 아버지니? 그 다음에 이것과 저것 중에서 어느 것이 네 자연물이? 그 다음에 너는 빨간색과 파란색 어느 표를 가지고 있니? 자 여기 A에 1, 2, 3, 4, 5에서는 위치가 의문, 대, 명사로 사용됐는지 또는 or 의문 뭐 의문 형용사로 사용됐는지 지금 궁금해 죽을 것 같아. 됐습니까? 여기에 1, 2, 3, 4, 5에서 위치가 의문 대명사인지 아니면 의문 형용사인지 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으로 이 문제를 풀라 그러면 위치라는 단어가 이 문장 속에 들어갈 때 너무 한글 해석에 의존하면 안 돼. 어쨌든 뒤에 명사가 있는 위치인지 뒤에 명사가 없는 위치인지 구분해보란 얘기인 거죠 결국. 됐나요? 자 B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거랑 요거 일단 어떻게 읽느냐? Saint Mary's, Saint Brown's 이렇게 읽어요. Saint Mary's, Saint Brown's. ST를 뭐라고 읽는다? Saint라고 했어. Saint. Saint는 뭐라 그러지? Saint. 아,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 성인. 그 어른 말고요. 어른 말고 아이의 반대말인 성인 말고 기독교에 보면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아, 그 목사님 좀 근데 좀 위대한 사람 됐습니까? 여기 세인트 메리 하면 성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성 마리아 성모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 조금만 더 설명하면 세인트 메리즈하고 세인트 브라운즈의 뒤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생략됐냐면 얘가 생략된 거야. Saint Mary's Hospital or Saint Brown's Hospital이고요. 혹시 너 성모병원이라고 들어봤어? 대구 성모병원 이런 거. 대구 성모병원을 대구에 가면 성모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 좀 유명한 병원이 있어. 그걸 영어로 하면 Saint Mary's Hospital이야 그게. 보통 병원 이름 앞에 세인트 누구누구, 세인트 누구누구 이렇게 써있으면 카톨릭이 세운, 카톨릭 종교단체에서 세운 병원 이름이 다 그래. 카톨릭 하면 절이야, 교회야, 성당이야? 성당? 성당. 여기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카톨릭
이제 뭐 마더 테레사 알아요? 마더 테레사? 테레사 여사? 성모 테레사 알아요? 모르죠 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테레사 여사. 그런 사람들 다 카톨릭임, 카톨릭. 수녀님이었어, 수녀님. 뭐 그런 상식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외워야 할 수고가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계속해서, 여기에 댄싱의 ing, 싱잉의 ing인데, 이거 둘 중 뭔지 궁금해 죽겠어요. 됐습니까? 둘 중 뭐니? 그래서 B에 이번에 외우고 있어야 할 수거가 뭔지 하고 물어. 그 다음에 ing 뭔지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는 뭐, 그 다음에 4번에는 뭐, 5번에는 뭐 별거란 거 없고요. B도 마찬가지. A랑 똑같은 전체 질문. 뭐겠어요? 사용된 위치, 여기는 어차피 위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치가 들어갈 건데, 그 위치가 뭐인지, 의문, 대명사인지, 아니면 의문, 형용사인지,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태적인 특징이 뭐가 있다고 설명했었고요. 의미적으로 의문, 대명사일 때는 어느 것이라고 해석될 거고, 의문, 형용사일 때는 어느, 라고 해석되겠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너는 커피와 차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니? 무슨 시제겠어? 현재고. 이것과 저것 중에서 어느 공인 이것이니? 무슨 시제? 팩트 체크죠. 그러니까 현재 사실 확인이죠. 이렇게 해서 이 책이 뭐가 여기서 한번 줄이 쭉 끄어집니다. 지금까지 뭐 배웠다? 의문, 대명사 이 녀석들. 물론 의문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 의문 대명사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가 몇 개 남았냐면요, 원래대로 여기에 지금 이제 두 개 나오잖아. 33에 두 개 나오죠. 의문사 두 개. 그렇죠? 그러면 34에도 몇 개 나올 줄 알았더니 두 개 원래 나올 줄 알았더니 얘는 34에 뭐예요? 34는 how죠? how는 좀 설명할 게 많은가 봐. 어쨌든 지금 뭐가 보이냐면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뭐에 대한 얘기 할 거다? 의문, 부사에 대한 얘기 할 겁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라고 했죠? 부사를 구분한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부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 명사가 뭔지도 모른 채로 문법 공부,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이 품사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첫 걸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의문 부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100% 다 지금부터 싹 다 의문 부사는 아니다, 아니고요. 중간에 한 번은 얘는 의문 부사도 되고 의문 형용사도 된다는 얘기를 할 예정이야. 어디에서 그 얘기를 할지 너는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얘기를 했으니까. 자, 먼저 when, where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when은 일단 네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몇 가지 when을 배울 예정이냐 하면요, 보자. 이거 하고 그거 하고 저거 하고 요거하고 배우니까. 사실 when은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총 4가지 when이 있다고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 중에 제일 먼저 뭐 언제 라는 뜻의 when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3가지 더 배워요. when이 의문사로 쓰이면 의문부사 이런 얘기 할 거야. when이 의문부사로 쓰이면 when이지만 뭐 접속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고 관계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고 뭐 이때 강조구문에서 that 대신에 when을 쓸 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예정인데 지금은 언제 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where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where도 사실은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총 몇 가지를 배우게 될 예정이냐면요, 이거 총 세 가지 where를 배우게 될 예정이야. 그 중에 첫 번째 뜻인 뭐 어디 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when이 언제란 뜻이거나 또는 where가 어디란 뜻이면 둘 다 의문 부사다. 설명이 너무 싱거워. 자, 그래서 when은 언제란 뜻으로 시간과 날짜 등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다 해놓고 예문이 when does the movie start? The movie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When does it start 한 거죠. 그거 언제 시작해? 뭐 끊어있게 하라면 의문사인 when 뒤에 더 의문, 그러니까 주어 동사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던 start 돼 있던 does가 앞으로 나와서 when does it start 했더니 이제 does가 start 속으로 들어가고 it starts when에 대한 대답 at 11, 11시에 여기에 있는 이 it을 보고 종류가 제일 먼저 그거 배웠고 그 다음 요거 배웠죠. 지금까지 총 it을 니가 총 한 6가지 정도 it을 배우게 될 건데 지금까지 그 6가지 it 중에 두 가지를 배웠어. 그럼 이게 제일 먼저 배운 it이야 두 번째 배운 it이야? 두 번째 배운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무 뜻 없는 그렇죠. 아무 뜻 없는 it 같은 소리 하네. 이 첫 번째 배운 뭐야? 이거 인칭 대명사야. 인칭 대명사란 말은 뭐 대신 왔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뭐 대신 왔어? 더 무비 대신 왔는데 무슨 비인칭 주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비인칭 주어 아닙니다. When does the movie start? 언제 영화 시작해? The movie starts at 11 o'cloc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 When is your birthday? 네 생일 언제야? 했더니 It's August. 다음에 뭐라고 읽을래? twenty-second. 뭐라고? twenty-second. It's August 22nd. 그러면 여기에 있는 it한테다가 밑줄 꺼놓고 첫 번째 배운 녀석이니 그 다음 배운 녀석이니? 첫 번째 그럼 뭐 대신 왔는데? Your birthday. My birthday 대신 왔겠죠. My birthday is August 22nd.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사실은 좀 고쳐줘야 될 게 설명이 이렇게 되게 짧지만 사실은 좀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놓겠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에다가 뭘 넣어야지 원칙이냐면 It's on August 22nd 해야 돼요. August 22nd. 자, 지금 이제 무슨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좀 외워둬야 될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9시에 뭐 11시에 이런 것들을 보고 영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clock time 이랍니다. clock이 뭐야? clock. clock이 영어 단어 뭔 뜻인지 몰라? 헤헤헤헤헤 넌 봐라 시계죠 시계. 됐습니까? 자, clock time을 표현 내가 지금 이제 전치사 때문에 이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전치사 뭘 붙여야 하는지. 자, clock time을 표현하는 전치사는 이미 봤지만 at 9 at 11 이렇게 전치사 뭘 쓴다? at을 씁니다. at clock time은 at을 씁니다. 그러니까 9시에 11시에 뭐 9시 반에 뭐 at 뭐 9시 반에 at 뭐 at 9:30 이런 식으로 at 9:30 9시 30분에 또는 뭐 at half past 9 이런 식으로 하든지 clock time은 at을 씁니다.
지금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시간을 얘기할 때는 전치사 at을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내 생일날에 라든지 내 생일날에 라든지 월요일에 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나와있는 8월 22일에 같은거 이런걸 보고는 뭐라 하냐, 이런걸 보고는 calendar time 이랍니다. 캘린더가 뭐죠? 달력이죠. 그래서 내 생일날에 하고 싶으면 on my birthday 하고 월요일에 하고 싶으면 on Monday 할 거고 8월 22일에 하고 싶으면 on August 22nd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캘린더 타임은 전치사 못 쓴다. 오늘 쓴다. clock time은 at을 쓴다. 9 and 11 at 6:30 on my birthday on Monday on August 22nd 됐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시간이면 전치사 at, 날짜면 on,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오케이, 몇 월 달에, 뭐 8월 달에, 9월 달에, 6월 달에부터 더 큰 시간을 얘기할 때 그때부터는 전치사 뭘 쓴다? in을 쓴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6월이니까 뭐 6월에 그 다음에 2021년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in을 씁니다. 그래서 6월에 하고 싶으면 in June, 그 다음에 2021년에 하고 싶으면 in 2021. when에 대한 대답을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보면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 중에 전치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세 가지 전치사를 쓸 수 있는데 at, on, in 이 세 가지가 있고 제일 좀 작게 보이는 시간일 땐 시계 보고 째깍째깍 매 순간마다 변하는 건 손, at이라는 전치사 자체가 손가락질하는 느낌이야. at 9, at 11 뭐 at midnight 밤 12시에 뭐 이런식으로 달력 보고 얘기하는건 전치사 on을 쓴다. on my birthday, on Monday, on August 22nd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뭐부터 너 좀 넓은 시간 언제 6월에 in June, in 2002, 아니 21 이런식으로 전치사 얘기 세 가지를 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when does the movie start? 이렇게 물었을 때 when을 쓰면 이 내가 이제 A가 원하는 대답은 시간을 대답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냥 뭐 만약에 그냥 뭐 when does the movie start? 이런 식으로 when을 써서 물어보면 시간이 아니고 뭐 다른 걸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A가 애초에 여기에 when 대신에 뭘 쓰면 when 자리에 when을 빼내고 뭘 쓰면 이 사람은 빼박 이걸 말할 수 밖에 없는 게 있어. when 대신에 뭘 쓰면 빼박 at 11이라고 해야만 할까? 그렇죠. 이 자리에 what time을 쓰면 되겠죠. 몇 시에 라고 나는 뭐 다른 대답 원하지 않고 난 시간을 알고 싶어. 시간을 대답해줘 하고 싶으면 when 대신에 what time을 쓰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다. what time does the movie start? 이때 what은 아까도 봤던 의문 대명사다, 의문 형용사다, 뒤에 time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의문 형용사다.
마찬가지 여기에 이제 뭐 좀 대화를 좀 바꿔서 난 네 생일이 곧 다 A가 만약에 네 생일이 곧 다가올 건 알고 있는데 네 생일이 무슨 요일인지 궁금해. 그렇죠? 그러면 when 대신에 뭘 쓰면 그렇죠. What day is your birthday? 하면 상대방이 It's on 뭐 Saturday. 아 이건 토요일이야 이런 식으로. What day를 쓰면 when 대신에 what day를 쓰면 요일을 대답하기를 원하는 거죠. 질문할 때 자체가. 오 열심히 복습하고 있는 티가 나는데. 뭐 규진이 같은 학습 태도를 가진 친구들은 뭐 좋아요 선생님은. 왜냐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자 그리고 지금은 날짜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너 네 생일 며칠이니 하겠으면 what day 대신에 그렇지 what date is your birthday 하면 뭘 알려줄 거다. 날짜를 알려주겠죠. 몇 월 며칠이다 지금처럼. What date is your birthday? My birthday is on August 22nd. 며칠이야? What date? When 대신에 다른 걸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대답을 원할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얘기할 거냐? 자 선생님 일부러 의도적으로 뭐 했냐면은 여기에 It's August 22nd, It's August 22nd 똑같이 생겼죠 지금. When is your birthday? It's August 22nd. What date is it? It's August 22nd. 그래서 왜 똑같은 대답인 It's August 22nd를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여기에 있는 It은 첫 번째 배운 It이었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it은 똑같이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지만 이 it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비인칭 주어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it을 구분할 줄 아는 게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중요해지니까 미리미리 예방접종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en에 대한 얘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where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디에 어디서 라는 뜻으로 장소를 물어볼 때 쓰겠죠. Where is the post office? 우체국 어딨어? 그랬더니 It's next to the bank. 그것은 은행 옆에 있다. 그러면 이 it은 첫 번째 배운 it이야 그 다음 배운 it이야? Where is the post office? 뭐라고? 그렇죠. 그러면 뭐 대신 왔다? The post office 대신 온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인칭 대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ext to the bank의 뜻은 뭐뭐 옆에죠. 자 그러면 이제 중학생이니까 next to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여섯 번 더 얘기할 거야. 아 일곱 번 더 얘기할 거야. 자 next to가 뭐뭐 옆에란 뜻이죠. 그러면 뭐뭐 옆에란 뜻으로 쓸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는 next to 대신에 beside 또는 by 같은 걸 써도 되겠습니다. It's beside the bank, it's by the bank, it's next to the bank, 뭐뭐 옆에 라는 뜻의 전치사들입니다. Next to the bank, beside the bank, by the bank. 은행 옆에. 그 다음에 Where did he visit? 그는 어디를 방문했니? He visited the art museum. 미술 박물관을 방문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en 또는 where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만들어라. A의 1번에 보면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타일랜드죠, 타일랜드. 타일랜드는 어딜까요? 태국이죠. 그 다음에 뭐 A에
5번에 보면 they traveled to New York 나오는데 travel이 무슨 뜻인지 알죠? 모른다면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너는 언제 에이미를 만났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B의 1번 너는 언제 에이미 만났니는 무슨 시제? 과거죠. 그 다음에 너는 그때 어디 있었니? 무슨 시제? 과거죠. 그 다음에 너는 어느 나라에서, 아 너희 나라에서 너 어린이날 언제니? 무슨 시제? 현재죠. 팩트 체크죠. 그 다음에 그는 그의 시계를 어디서 찾았니? 무슨 시제? 과거죠. 그들은 언제 그의 과제를 끝냈니? 무슨 시제? 과거죠. 그 다음에 너는 언제 일어나니? 무슨 시제? 현재 팩트 체크죠. 너 어디서 점심 먹었니? 무슨 시제? 과거 팩트 체크죠. 과거 시제. 자, 그 다음에 포커스 34 how입니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의문 부사라 그랬는데 how는 뭐 예를 들어서 A가 how do you go to school 이라고 규진이한테 누가 물어봤어. How do you go to school 이라고 물었을 때 규진이는 뭐라고 대답할래? I go to school on foot 이라고 했죠. 시간 알려줄 거야? Okay. How do you go to school 이 무슨 뜻이야? 학교 어떻게 가는지 머뭇기 방법 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때 how는 어떻게 어찌 이런 뜻이죠. How do you go to school? 어떻게 학교 가니? 이때 B가 I go to school on foot. 여기서 I go to school on foot 이게 뭐 누가다 I가 구한다 to school. 여기에 on foot이 뭐에 대한 대답이야? How? 그럼 오프셋의 뜻은 뭐겠어? 어떻게? 어떻게 학교 간다고? 걸어서. 오프셋의 뜻이 뭐다? 걸어서란 뜻이야. How do you go to school? 학교 어떻게 가? I go to school on foot. 걸어서 가. 어떻게? 걸어서. 자, 이런 how를 보고는 뭐라 한다? 의문 형용사라고 하겠어? 의문 부사라고 하겠어? 어떤 간다야? 어찌 간다야? 어찌. 그러니까 예를 보고 뭐라 그랬다? 의문 부사라고 한단 말이야, 이럴 땐. 대답이 부사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 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표현 있지?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표현 뭐? How are you? 했더니 대답이 I am fine. How about you? 이러죠. 그래서 How are you? 했을 때 How에 대한 대답은 fine이죠. 그렇죠? fine의 뜻은 어떤? 좋은.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이때 how를 보고는 뭐라고 한다? 의문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똑같이 생긴 how가 있는데 대답이 형용사일 땐 형용사, 의문 형용사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있는 명사가 이렇게 온다든지 이러면 의문 부사다. 하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재에는 그 설명을 안 하고 있어, 지금. 지금 이 교재에는 지금 뭐만 설명하고 있냐면, 여기 설명하고 있네. 오케이. 자, 그럼 교재 설명. 하우는 어떤, 어떻게 라는 뜻으로 상태나 방법을 물을 때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답이 상태가 나오잖아요. 상태를 어떤 상태, 어떤 상태, 좋은 상태다 하고 있죠. 이럴 때 이 how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의문 형용사라고 한단 말이야, 이때는.
How are you? I'm tired. I'm happy. Tired, happy 전부 형용사. 근데 how do you 여기 있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했네. 거의. 나 이거 안 보고 했는데. How do you go to school? 했더니 I go to school on foot. 여기 how에 대한 대답이 on foot이고 on foot의 뜻은 걸어서 라는 뜻이고 어떤 간다야 어찌 간다야 어떤 간다야 어떻게 간다야 그렇죠 어찌 어떻게죠 그러니까 이때를 보고는 뭐라 한다 의문 부사라고 한다 의문 어찌시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how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뒤에 뭘 많이 붙일 수가 있어 그래서 how는 의문사 덩어리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 그것들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만나본 적이 있는데 뭐 할 때 배워봤냐 얼마나 머니 얼마나 기니 이런 거 할 때 How long? How far?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얼마나 자주? How often? 와우 와우 이를 갈았는데 오우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표에 보면 되게 반가운 게 하나 보이죠 바로 이 녀석 How many pens do you have? 뭐 묶기 개수 묶기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를 이룹니다 지금 How가 들어가 있는 게 보면 지금 전부 다 How만 있는 게 아니고 How do you have many pens도 아니고 How many do you have pens도 아니고 얼마 몇 개의 연필 아 몇 개의 펜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어줘야 돼 How many pens를 Do you는 have 아니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만약에 10개 갖고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How many pens do you have? 10 pens 됐습니까? How many에 대한 대답 숫자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How much is this cap 인데요 이 모자 가격은 얼마인지 묻는 건데요 사실은 How much 뒤에 생략된 말이 있어 이게 가격 묻는 거잖아 그쵸? 그럼 How much 뒤에 뭐가 생략됐을까? 일단 셀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much 뒤에 그럼 How much money is this cap 이야 원래는 아까 전에 how many pens 하듯이 how much money 덩어리를 이룹니다 how much money is this cap how much money is it 하고 있네요 how much money is this cap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long이 들어갔을 때 실제적인 길이도 될 수 있고 시간의 길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ow long is it 하고 있네요 how long is it 그거 얼마나 기니 how long is the river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길이가 만약에 10km라면 뭐라고 대답할까 뭐 이런 거 How long did you live in Seoul? 뭐 드시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서울에서 살았니? 그렇죠 얼마나 오래 넌 살았니? 서울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요거 만약 How much is this cab? 이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5,000원이다 뭐라고 대답할래? How much is this cap? How much money is this cap? This is cap. Okay, 이거 꼭 인칭 대명사 쓰라고 그랬죠. It's ₩5,000 하면 되겠죠. It's ₩5,000. 됐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ow long is the river? 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10km라면 It's 10 km long 10km 해도 되고 It's 10km long 그 다음에 How long did you live in Seoul? 이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10년 동안 살았다 하고 싶으면 10년 동안 for 10 years 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10년 동안 아니면 for 10 years 뭐 석 달 동안 for 3 months
3일 동안 for 3 days.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old are you? 라고 누가 규진이한테 물으면 뭐라 그럴래? How old are you? I'm 몇 살인데 너? 13 아니야? 12인가? 어? 만으로 12인가? 13 뭐 맞나요? 뭐 한국 사람이 I am 뭐라면 됐다? 13, I'm 13. Years old 하면 되겠지. I'm 13. How old are you? I'm 13 years old.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old are you? I'm 13 years old. How tall is your brother? 무슨 뜻이야? How tall is your brother? 그쵸. 그러면 누가 규진이한테 How tall is your brother?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He is 예를 들어서 뭐 178이야 치자 178cm long이 아니고 tall 되겠죠. He is 178cm tall. How tall? 178cm tall. How old? 13 years old. 그 다음에 되게 낯익은 녀석 보이죠? How far is it from here? 여기서부터 얼마나 머니?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랬더라? 비인칭 주어. How far is it from here? 여기에서 얼마나 머니? 그 다음에 How often do you exercise? 얼마나 자주 너는 운동을 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는 절대로 운동 안 해요 하고 싶으면 I never exercise. 빈도부사의 위치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exercise는 일반 동사니까 exercise 앞에 never가 오면 되겠죠. How often do you exercise? I never exercise. 절대 운동 안 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how는 의문 부사일 때, 의문 부사일 때 지금 이제 뭐냐? 뒤에 어떤 시나 어찌 시가 올 수 있다고 표로 해놓은 거야. 왜냐하면 이때 how가 무슨 시니까 어찌 시니까 어찌 어찌 할 수 있고 어찌 어떤 할 수 있단 말이야. 어찌 긴? 얼마나 긴? 말이죠. 얼마나 오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얼마나 나이든 얼마나 키 큰 얼마나 먼 얼마나 자주 라는 말. 어찌 어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이런 것들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ow many와 how much 이런 거 써있으면 비교란 말이야. 얘랑 how many랑 how much랑 뭔가 비슷한데 비교합니다. 근데 뭐 별로 비교할 것도 없어. many 뒤에 book, books, money books 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uch, book, books, money much, money 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how many pop songs do you know? 얼마나 많은 팝송을 넌 알고 있니? 셀 수 있는 거에 개수가 궁금할 땐 How many 뒤에 복수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것의 양이 궁금할 땐 How much 뒤에 셀 수 없는 명사 How much milk? 얼마나 많은 우유를 Does a child need? 아이는 필요로 합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many 뒤에 How many 뭐 money 이렇게 안 하도록 조심하시고요. 됐습니까? How much books 이렇게 안 하도록 조심하세요. 자, 날씨 묻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부산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흐리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왜 이렇게 좋아해? 됐습니까? 무슨 날씨 어때? 흐려.
그들은 여기 어떻게 왔니?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기에도 되고, 택시 타고 왔다. 교통수단이네, 그치? 교통수단이네, 그치? 그쵸? 여기서 배웠던 거 막 복습시키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자는 얼마나 기니? 라고 물어봤는데, 뭐, 30cm다. 그 다음에 이제 룰러라는 단어가 있는데, 룰러가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자란 뜻이죠, 자. 근데 이 룰러가 자 말고 다른 뜻도 있고 그 뜻도 중요하니까 찾아보세요. 명사로서. 그 다음에 그 빌딩은 얼마나 높니?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 뭐 대답은 됐고요.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 어쩌고 저쩌고 홈룸 티처가 뭘까요? B에 1번에 보면 홈룸 티처가 있는데 홈룸 티처 과외 선생님이다. 홈룸 티처가 뭔지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그냥 가르쳐 주지, 그치? 아, 짜증나게 공부시킨다, 그치? 그래갖고 니게 안 돼요. 그다음에 테이크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한적 있죠? 그쵸? 여기에 테이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씨 뭐 하는 놈인지 궁금해 죽겠어요. 그다음에 B에 4번에 보면 여기에 대답하는데 보면 I go camping twice a month가 있는데 이 어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궁금해 죽을 것 같아. 뭔지 알지? 뭐 하여튼 그니까 그 다음에 너의 새로운 선생님 어떻니? 몰라요 하여튼 그 수업할 때또 알겠죠 뭐. 자 그래서 배우 문법 서술형 너의 새로운 선생님 어땠니? 무슨 시제 질문 같아요? 과거겠죠. 너의 학교는 여기서 얼마나 머니? 라는 표현은 팩트 체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35. Why에 대한 얘기입니다. Why. 자, Why는 왜란 뜻으로 이유나 원인을 물어볼 때 쓰며 대답은 주로 because, 주로지. 뭐 100%는 아닙니다. Because 뒤에 반드시 누가다가 와야 돼요. 주어동사 와야 됩니다. 그래서 Why do people like pizza? 사람들이 왜 피자 좋아하니? Because it's delicious.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Why do people like pizza? 좋아하는 이유 묻는 거죠. Because it's delicious. 여기에 it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면 뭐 대신 왔어? Pizza is delicious. 인칭 대명사죠. 그다음에 Why was David absent yesterday? Because he was sick. Absent의 뜻이 뭘것 같아요? 추측 능력. 일단 무슨 쓸것 같아? Why was David absent yesterday? 했는데 Because he was sick. Absent의 뜻이 뭘까? Why was David absent yesterday? 라고 물어봤는데 Because he was sick 하고 있는데 일단 Because he was sick은 뭔 뜻이야? 'Cause he was sick'부터 뜻이 뭐냐고? 그가 아팠기 때문에 'because he was sick'. 'because' 들어있는 문장 해석을 정확하게 못하네. 'because'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오면 다짜 떼버리고 때문에로 바꿔주면 됩니다. 'He was sick' 그는 아팠다. 근데 거기다 'because' 붙이니까 그가 아팠기 때문에 다짜 떨어지고 접속사입니다. 'because'는. 그러면 why was it 우
그 무슨 쓸것 같아요? 여기에 얘 보여요. 비동사 봤죠? 어떤 시겠죠? 그래서 absent의 뜻은 오 비슷하게 갔어 아까 얘기했던 게. 그래서 얘 뜻은 결석한 이라는 어떤 시입니다. 반대말은 출석한이겠죠. 우리말로 출석한, 참석한 이런 뜻이고요. present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프레젠트는 뭐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진이는 안 물어보네. 응? 내가 absent의 반대말이 present라 이러면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absent는 이런 뜻 아니에요? 이러는데 너 present 처음 봐? 응? present 니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뜻 뭐야? 단어를 모르니까 놀라지도 않네. present는 니들이 제일 먼저 선물이라는 뜻으로 만납니다. 근데 그 뜻 말고 출석한 생뚱맞게 명사로 쓴 선물인데 형용사로 쓴 출석한 참석한입니다. 반대말은 absent 결석한이고요. So why was he absent yesterday? 어제 결석 왜 했어 David? Because he was sick. 아팠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가서 Because I'm going to make pancakes Because you missed the bus Because I like the design Because I told them a lie Why was he late for school? Be late for 보이죠? A의 1번 그 다음에 A의 2번 보면 여기에 need 뒤에 이거 flower에 flower 근데 꽃은 아니니까 뭔 뜻인지 찾아보세요 flower 그다음에 뭐 A에 3번에 보면 Be angry at이 보이고요. 뭐 Be angry at이야 뭐 뜻 추측하기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어이구야 A에 4번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choose가 보이네. 그치 choose의 3단변신 choose의 3단변신 조사에 오시고요. 일단 choose의 뜻은 뭐야? 선택하다. 그다음에 B에 쭉 보면 뭐 스탬프란 단어가 나오는데 스탬프가 여기서는 도장이란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이에요. 스탬프가 도장이란 뜻도 있죠. 하지만 다른 뜻 뭐가 있는지 여기서 뭐가 어울리는지 스탬프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리는지 그러니까 collect가 보이는데요. 4번에 계속해서 collect는 무슨 뜻이죠? collect collect 몰라요?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뭐였지? 아, 그 모으는 그거 아니에요? 모으다 수집하다죠. 명사형은 수집 모으기는 collection이고요. 야, 너 왜 이렇게 행복하니? 무슨 시제인 것 같아, 시의 1번? 현재. 그녀는 왜 마음을 바꿨니? 무슨 시제? 과거. 과거. 그들은 왜 나한테 묻고 있니? 현재. 현재 진행형. 아. 너는 왜 거기에 갔니? 과거. 과거. 그 다음에 C의 2번 보면요 저 뒤에 마인드가 보이는데 여기서 마인드는 무슨 뜻일까요? Change your mind 뭐래요? 마음 마음이겠지 근데 뭐 생각, 마음, 정신 뭐 이런 뜻이고 여기 근데 마인드의 동사로서의 뜻을 한번 조사해 와보셨어요. 마인드가 동사로도 쓰이는데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너는 왜 그렇게 슬프니? 너는 왜 그렇게 슬프니? 무슨 시제? 현재 사람들은 왜 그 가수를 좋아하니? 무슨 시제? 현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진도 더 나갔다는 유진이 죽을 거고. 됐습니까?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의문사 파트 우리가 했던 거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 짚어드렸습니다.